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 세워진 드라마 강철왕 세트장이 준공 3년 만에 마침내 철거됩니다. 가설 건축물로 위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예산 15억 원만 날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옛 청와대 건물을 본따 지난 2013년 지어진 드라마 강철왕 세트장입니다. 소풍온 유치원생들로 북적이지만 이 건물은 지난해 4월부터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최근 강풍에 건물 벽체에 타일이 떨어져 보수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 세트가 오는 7월 철거됩니다. 지난 2014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2등급을 받아 보수하려면 수억 원이나 들고 유지하기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겉으로는 괜찮은데 타일이 많이 떨어지고 지난번 강풍에도 타일이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세트장 건립을 위해 지원한 도비와 시비 15억 원은 3년 만에 모두 날리게 됐고 드라마가 끝난 뒤 세트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난 2012년 포항시와 강호 프로덕션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제작해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협약과 달리 지난 2014년 불꽃 속으로란 제목으로 종합편성 채널을 통해 두 달간 방송됐는데 시청률은 고작 1% 선에 그쳤습니다. 정치적인 전시효과에 이렇게 집행부가 눈이 멀다 보니까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협약에 따라 드라마가 방송된 뒤 포항시는 못 쓰는 가 건물을 돌려받아 철거비 6천만 원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면만 본 집행부와 의회의 느슨한 견제로 드라마 세트장은 짧은 기간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한 또 다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진군이 국립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편성한 226억 원의 예산안을 놓고 과잉 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에 따른 대안 사업비라고는 하지만 허투루 쓸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 중 의료원 관련 예산은 143억 원. 당초 예산 83억 원을 더하면 226억 원입니다. 직원 숙소 환경 개선과 우수 의료진 초빙을 위한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 원격 진료 및 판독 시스템 구축, 건강검진센터 의료 장비 확충 등입니다. 의료원 측은 우수 의료진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 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반 시설들만 갖춰지면은 그 다음에는 의료진이 좋은 의료진으로 우리가 영입을 해서 그대로 운영만 잘만 하면 경영만 잘하면은 크게 운영에 대한 적자의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 운영에서 직영을 하면서 의료원을 찾는 환자 수는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시설까지 현대화하면 의료원이 한층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울진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에서는 응급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불가능해 닥터 헬기를 타고 번역 응급 의료센터인 안동병원으로 후송되는 마당에 더 이상의 예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많이 찾고는 있지만 오진율이 높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진을 줄이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 지역 병원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설 현대화가 우선이 아니라 울진군 의료원이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오지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압력 조절 밸브 고장으로 발전을 정지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6분쯤 월성 1호기의 원자로 냉각제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 고장으로 원자로 보호 신호가 자동으로 작동돼 원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수원은 밸브 부품 손상으로 압축 공기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수명이 만료돼 사용이 중단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 운전 승인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재가동됐습니다.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주 야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단속과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출근길 포항 상도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연이어 음주 측정기를 붑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 단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주운전만큼이나 숙취운전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적으로 하던 음주단속을 주간에도 하는 겁니다. 좀 긴장도 되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야시간 포항의 한 도로,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어기고 2km가량 달아나면서 순찰차 등 골목에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로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자 시민들도 경찰의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예. 어떤 면에서 좀 찬성해요? 술때 술을 많이 먹으니 반주로 많이 먹으니까.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망 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리 경찰은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술 한 잔을 마셔도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경찰은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낮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행락지 인근 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의 한 외주 파트너사가 근로자 수를 부풀려 포스코로부터 인건비를 더 타낸 사실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포스코 감사팀은 포항제철소 설비 운전과 정비 등의 업무를 맡은 이 회사가 지난해 말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까지 더 받아낸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금액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 외주사의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말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 대우는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포스코 건설은 장애인 고용률이 0.92% 그치는 등 포스코 7개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1.28%, 국가기관 중에는 대구시 교육청이 1.7%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정원의 3%, 300인 이상 기업은 2.7%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 직장을 둔 남성 휴직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1명으로 지난해 13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0여 명으로 지난해 870여 명에 비해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는데 지자체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문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임기응변식 개편이고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의 지난해 본 예산 중 자체 재원은 23%, 정부 의존 재원은 73%가 넘었습니다. 안동시는 자체 재원이 불과 10%, 의존 재원은 무려 86%가 넘었습니다. 반면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대략 5%에 불과합니다. 지자체 수입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출은 정부 보조 사업을 대행하는 데 급급한 구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고 광역시도가 기초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 형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살림이 나은 시군의 돈으로 살림이 어려운 시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돈이 아닌 기초지자체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없습니다. 뭐 실제 도움이 되려면 국세를 도시 쪽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지방교부세를 좀 인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지방자치의 모순을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상호 대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하는데 촉구하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철도시설공단의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로 수년째 논란 중인 포항시 북구 흥해 곡강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철도시설공단의 마을을 관통하는 현재 철도 노선을 변경할 수 없다면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내놓거나 지하터널 또는 교각을 이용해 철도가 마을을 우회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4년 이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다가 지난달 포항시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 신문고를 계기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감척 어선의 어구를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돼 폐업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은 어구 매입량이 현행 5에서 10개의 틀에서 15에서 20개의 틀로 근해 장어 통발 어업은 최대 7,000개에서 10,000개로 늘어납니다. 감척 어선의 어구 매입은 기존 어업인이 보유한 양보다 적게 이루어져 그동안 어업인들이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스틸야드에서 열린 FA컵 32강전에서 2부 리그 팀인 부천에게 완패하며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포항은 한 수 아래 전력으로 평가되는 부천에게 투지와 경기력에서 모두 밀리며 0-2로 완패 체면을 구겼습니다. 경주 한수원도 수원 삼성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0-1로 져 16강 진출에 실패했고 경주 시민구단은 포천 시민구단을 2-1로 누르고 경북 동해안 지역팀 가운데 유일하게 FA컵 16강에 올랐습니다. 오늘 낮엔 초여름 더위에 또 자외선도 무척 강했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도 없고 하늘도 맑았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 정도면 수십 분만 햇볕에 노출돼도 피부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알로에 팩 등을 이용해 자외선에 노출됐던 피부를 진정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반소매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겠는데요. 구름이 없기 때문에 뜨거워진 땅의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가벼운 겉옷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울진이 19도에 머물겠고요. 포항이 22도, 경주는 23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보통 수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울진과 포항 15도, 경주 11도, 낮 최고기온 울진 19도고요. 영덕 21도, 포항 22도, 경주 23도입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모레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그 다음 날인 스승의 날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해경은 어린 대게를 상습적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혐의로 54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영덕선적 통발어선 선장으로 일하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어린 대게 17,000여 마리를 잡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끈질긴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선장의 불법 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법률 오지였던 울릉도에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백승빈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울릉읍 사무소 앞에 법률 사무소를 열고 주민들을 상대로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부산 토박이로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울릉도로 들어가 개업했습니다. 포스코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늘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공유 과제와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포스코와 중소기업이 공동 기술 개발 후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과 포스코의 각종 기술 지원에 대한 설명과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0일까지 성과 공유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지난 황금 연휴에 대구 경북을 찾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대구 경북 관광지 11곳을 방문한 관광객은 36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비슷한 시기 나흘 연휴 때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방문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포항 보경사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대구 중구 김광석길을 방문한 사람도 2만 9천여 명이나 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40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내부 14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람이 없는 빈 건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중심으로 올해도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가 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비탈면 높이 기준 완화와 도시개발 사업 시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규정 완화를 과제로 선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또 TF팀을 운영해 투자를 촉진하고 행정에 대한 지역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폐수 배출 부담금의 중가산금 폐지 등 10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청과 경북지식재산센터는 경북의 전략산업 중 금속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IP링크 사업을 실시합니다. IP링크 사업은 지식재산권 기반의 공동연구개발과 설계지원, 시제품 제작 등을 바탕으로 기업 홍보와 공동 컨설팅 등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관련 기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경상북도는 위험한 지방도로를 개선한 공로로 행정자치부로부터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줄고 공사 과정에서 민원도 최소화시켜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이룬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00여 개 원을 들여 105곳의 위험 구간을 정비했고 올해도 89억 원을 들여 10개 지구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굽고 경사가 급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대구 경북 지역의 실업률이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실업률은 4.7%로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